자기네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 거를 누리고 가족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밖에 나가면 또 밖에 사람들한테는 뭐 반대하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알지 못하죠. 이 안에서 어떤 게 돌아가고 있는지. 가족 중심의 경영 때문에 최 씨의 장애인 학대가 10여 년간 묵인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폭행 영상 공개 후 최 씨 일가의 탄압이 심각해졌다는 사회복지사들. 심지어 지난 5월 한 직원은 이사장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답니다. 제가 자기 와이프 욕하는 줄 알고 갑자기 농기구를 들고 와서 뒤를 치고 저를 찌겠듯이 머리를 향해서 그래서 제가 돌아서면서 계속이를 막았고 제가 근데 왜 X인데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뺨을 한테 치더라고요. 사건 전날 이사장의 아내와 문제가 있었다는 한 장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나모 씨. 그런데 이를 뒤에서 지켜보던 이사장이 자기 아내를 험담한다고 생각해 날카로운 농기구로 그를 위협했답니다. 해당 사건으로 그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탄압을 받은 사회복지사는 재활원 내 또 있었답니다. 그때부터 서류를 뭐 결제를 올리면 없애고 제가 없을 때 사무실 뒤지고 오랫동안 몸담았던 재활원에서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성옥 씨. 그녀가 최 씨 일가로부터 한순간에 표적이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2년 1월 날 입사를 했어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제가 엄청 존경했어요. 저는 그걸 그토록 넘지 게 요 가족 집단이었어요. 자기가 안 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일과 대부분이 장애인을 향한 학대와 방임을 서로 묵인해주며 재활원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하는 성옥 씨. 그녀는 재활원 내에서 벌어졌던 부조리함을 일기로 남기기 시작했고 종일 아침에서 개인 방에서 쉰다. 네. 이사장님은 봄이 가까워짐으로 농사일에 매진한다. 일기장 속엔 그들의 비위 행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후원금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생활하지 마, 외부에 나가서 돈을 버는 친구들 그거에 대해서 집중 지도 점검이 있었거든요. 거주인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1년에 한 번씩 거주인 통장이라든지 금전에 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운영위원회에 거주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일을 한 거주 장애인들의 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데 씨는 사실 사치가 심했어요. 한 번은 하고 밭에 통장에서 돈을 빼서 수표를 바꿔서 백화점 가서 다 쓰고 오자 뭐 이래서 수표를 진짜 바꿨는 그것도 있었고 그들의 월급 일부를 최 씨 일가가 편취했다는 성옥 씨. 그녀가 보여준 거주장애인 적금 통장엔 당시 원장에게 보관을 요청한 장애인들의 글귀와 함께 해약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거주자 폭행, 갑질, 그리고 횡령까지 A재활원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들.